안녕하세요. 송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마늘밭인데 전과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홍산 마늘하고 한지영 육종 마늘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한지영 육종 마늘은 물론 이제 옛날부터 심어왔던 거고 제가 이제 홍산 마늘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3년째 심고 있는데 진짜 홍산 마늘은 누구든지 심어보면 진짜 참 품종이 굉장히 좋고 마늘 통도 크고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딱 단점이 이 녹병이 이제 잘 걸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약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산 마늘은 이제 일찍 심어서 마늘 이제 통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농사 잘 지면 종이컵으로 안 들어갈 정도로 마늘통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홍산 마늘은 이제 가장 장점이 이제 그 마늘 수확을 할 때 이 한정 육종 마늘은 기계로 캐든지 아니면 삽으로 캐야 되는데 이 홍산 마늘은 이제 수확기가 되면은 이게 한두 개씩 뽑아도 잘 뽑혀서 아주 수확하기도 굉장히 또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쪽수도 굉장히 또 커서 좋고 그 다음에 크로로필이라는 또 성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항암 뭐 작용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마늘종도 잘 나와가지고 이제 마늘종도 이제 그 몇 개만 이제 자르지 말고 잘 키우셔가지고 이제 다시 1년 심으면은 도야 마늘을 생산해서 씨값을 절감하면서 이제 마늘을 많이 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야 마늘을 심어서 마늘을 이제 수확한 거는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덜 돼서 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 마늘은 장점을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마늘을 까서 냉동 보관을 해도 이거는 굉장히 또 오래 가고 또 싹도 굉장히 늦게 나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 홍산 마늘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이거 심어 본 사람들은 다시 또 심게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전번에 약을 주고 지금 이제 기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잠깐 이제 걸린 데만 주느라고 지금 이제 한 통을 타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이 한지영 육종 마늘은 저 입이 저기 노릇스름하게 마른 거는 이제 처음에 입 나왔던 거 이제 겨울을 나면서 노랗게 된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 싹이 마늘 싹이 새파랗게 잘 크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홍산 마늘은 4월 초부터 녹병약을 안 주게 되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찍어 올렸지만 고춧가루 뿌린 것 마냥 마늘 이파리에 점점점 빨갛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그게 싹 삽시간에 다 퍼져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녹색을 띄어지던데 이제 고춧가루 뿌린 것 마냥 이제 점점점 찍히게 되면 점점 심하게 찍혀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말라버리니까 마늘 알이 이제 커지지가 않고 이제 작아지면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은 햇빛이 밥이고 이제 햇빛을 보고서 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이제 줄기나 뿌리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입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마늘이 다 수확을 할 수 없고 마늘을 이제 작은 거를 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산 마늘은 반드시 4월 초부터 녹병약을 두세 번 흠뻑 주셔야지 이게 걸리지 않지 그냥 방치해 두면은 녹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저쪽에다 홍산 마늘을 심었는데 작년에 걸렸던 데가 제일 먼저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처음 심는 데라 아직까지 걸린 데가 없는데 저쪽은 작년에 이제 심었던 데라 거기가 제일 먼저 생겨서 지금 약을 벌써 두 번째 줬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 마늘을 심으셨으면 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파리를 밑에 일부터 살펴보시면 처음에 한두 개씩 좀 찍히다가 이제 하루 이틀 가면서 이제 계속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홍산 마늘의 이 녹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균이 이제 이 잠복해 있다가 한 2주 후에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4월 초부터는 깨끗하더라도 약을 저기 이제 뿌리게 되면 녹병이 안 걸리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걸리고 나면 약을 줘도 이제 좀 생기는 거나 조금 이제 진도가 좀 늦은 것 뿐이지 생기기 전에 약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늘에 약을 주면서 아직까지 저 한지영 육종 마늘은 물론 이제 마늘 입마름병이나 뭐 무름병 이런 게 있으니까 약을 물론 주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할 정도로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한지영 육종 마늘 말고 이 홍산 마늘은 아주 그냥 지금 벌써
일부 몇 군데가 이 녹병이 찍혀가지고 오늘 또이 카브레오 약을 한번 준비하려서 이 녹병약은 회사마다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 가지만 주시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 사가지고 교대로 주시면은 치료 효과도 더 좋고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늘밭에 이 녹병 이제 모르시는 분도 모실 것 같아서 이 홍산 마늘은 반드시 녹병 방제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